아, 그 가이드가 뭐 얘가 막뭐 태국 막 이런 게이들 막 불러서 막 같이 막 노는 걸 봤대. 아, 나한테 진짜. 진짜. 아, 근데 맞을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아니야, 아니야. 난 아, 들은 게 맞을 있어. 수가 있다고? 아니, 왜냐면 여자 있잖아. 아, 왜냐면 여자 좋아해. 존나 좋아해. 왜냐면 저기 그 주방에 베트남어 사전 있더라. 아, 진짜?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알았어요. 난 형이 해갖고 난 남순을 잘 몰랐잖아. 그래서 나도 모를 때 들었어. 왜냐면 너무 강철이야. 그래갖고 몰랐는데 얘기 들은 거보다 또 여자 좋아하는. 나도 그래서 그 뒤로 남순이 알다 보니까 남순이 막 이렇게 막 뒤에서 욕하는 여자애들도 많고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아, 이 새끼 그 괜히 없는 아니 그 괜히 잘못 전했구나. 베트남순. 씨발 너 조심해라. 태국인 좋아한다. 태국인 좋아한다? 아니야 진짜. 여기서 진짜 털어서 먼지 안 나서 코트 형밖에 없어. 맞아. 맞지. 아, 이 새끼가 왜 없어? 아, 코트가 걔가 지금 제일 커. 헤메나 SNS 뒤잖아. 아이 잘 모르네. 아 얘가 제일 문제가 제일 커. 문제는 제일 심한데 이 형 그래도 청렴하게 살았어. 투명하게 다 공부. 맞아 어? 맞아. 제일 우리지 청렴하게 산 거는. 나야. 진짜 청렴한 얘 며칠 전에 술 먹었을 때도 나한테 큰일 날 소리하고 그래서 야 엄마 그래도 그거는 안 된다. 어? 무슨 소리야? 에이, 어? 그때 들었지? 그치? 들었지? 뭔 청렴하게 무슨 새끼야. 아이 나 청렴해. 어서 약을 팔아. 약 안 팔게 아파. 와 근데 진짜 지코가 지레이 맞아. 그냥 아, 자기와 연관된 사람 다 죽이려고 해. 시발 인천. 너 그때 코트 했단 말 있잖아. 뭐야? 아 형님 저는 뭐 아무튼 그쪽이 좋던데요. 아 코트 형 올해 4년 동안 알았잖아. 5년 동안. 개새끼야. 아 그치. 코트 형은 나 1대 붙으면 나는 무너질 게 없어. 에이 근데 그렇게까지는 가면은 안 되지. 그지. 근데 이 형은 타격감이 너무 없어. 그냥 시끄러라 말아. 말을 잘해서 그래 인간이. 아, 내가 보니까 방송 접고 이제 막 이런다 하면은 막 얘기하겠지만 우리는 뭐 다 이런 남순이가 거. 근데 내 비밀 같은 거 많이 알긴 하지. 남순아 기분 좋게 해줄까? 나 좀 울지 마. 기분 좋게 해줄게. 아니야. 그럼 다 여러분들마다 모든 다 있지. 서로 아니, 모두 걸리면 문제가 되고. 근데 솔직히 말하기에 지코 형은 그냥 아니 한 잔만 내가 아 인간은 뭐 할 게 없네. 나야 뭐 그냥 방송에서 자기가 다 말해. 나는 방송에서 그냥 자기가 제일 쓰레기야. 근데 아니 이거를 다 말해요. 자기가 방송에서 나는 폭로할 것 같다. 아니 왜 형한테 비밀을 왜 얘기 안 하는 줄 알아? 뭐 인호한테도 뭐 그랬었고 서운한 게 많았잖아 형은. 근데 왜 그러냐면 형이 방송에서 얘기하니까 그래. 내가 언제 방송에서 얘기를 해?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. 아 그건 나 누가 뭐 그건지 어떻게 알아? 내가 딱 지금 선은 비밀 말 못 하겠네. 너한테 비밀 얘기하면 다 얘기할 것 같아. 아니 나는 진짜 그래. 만약에 어떤 여캠이 들쳐도 말해. 아니 예를 들어 뒤로 몰래 만났는데 너 나한테 이랬다 그러고 이랬지? 너 씨발 한번 두고 봐. 내가 어떡하나. 그러면은 딱 그날 나는 방송과 켜서 그래. 아 여러분들 저 개새끼인 거 아시죠? 에이 행여나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뒤에서 누가 만났다. 누가 폭로를 했다. 그럼 어쩔 겁니까? 그 형님 그 지콘데요? 뭐한데요? 이러면서 우린 일단 베이스를 깔아놔. 누가 폭로를 하더라도 그냥 이게 막 크게 안 되게. 그러면은 유부남인 걸 막 일부러 막 더 내세우잖아. 그럼 위장 결혼한 거 아니야? 아니야. 그거 맞아. 아니 이 둘은 그것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야? 철두철미해. 녹음도 하잖아 이 둘은. 그지. 혹시나 그래서 와. 이제 딱 그것도 이제 지가 딱 이제 간 보고 폭로하려고 막 그 방송 보잖아. 에이. 그러면 아 씨발 이래봐 나만 미친년 되고 나만 방송 접겠구나 싶어서 못해. 난 하라 그래. 그래서 왜 한대매 해봐 이년아. 아 그럼 여러분 아니 저도 술 아니 술 한 잔 먹어도 될까요 여러분들? 한 잔해. 무서워 진짜. 아 좋아. 그럼 나 남자 BJ들이 확실히 여자 문제 조심하긴 해야 돼. 맞아. 아, 저 형한테 형 결혼식에 같이 오신 분이랑 연락해요? 누군데 걔가? 얘기하는 거야 지금? 몇 명인데? 아니 그 필명 결혼식 때 어떤 분이랑 친한 분이랑 나 아는데 그 막 미션 받아서 그때 어쩔 수 없이 뭐 해서 상상 미션 형 그러지야 씨발 풍선 한 개도 받아도 어떻게 미션을 거? 아 그때 그 막 전날 합방해서 막 그제 그래서 그런 거지.
미션. 아니 무슨 미션인데 필명 결혼식에 거기 같이 가기야? 접었어 그분? 모르겠어. 나 접었어, 누군지, 접었어, 누군지, 접었어. 나 누군지도 기억 안 나는데 이름은? 아, 안 되겠다. 연보성 이 새끼. 얼마 전에 그랬는데. 아 그래 야 나야 야 나도 술 먹어. 아니야. 아니야. 전쟁에 씨발 전쟁에 나도 술. 이게 아니야. 야 남창현 술 따라. 이게 할 따르면 안 돼. 전쟁에 나도 이제 적당히 해야 돼. 황정민 대 이정재 대결이야 씨발. 가자. 예. 연보성 여자는 여러분들 아 그래 군대 가기 전에. 예. 아 형님 저 좆됐어요. 이거 왜? 어떡하죠? 와 내가 뒤에서 일처리 다 해준 것도 있는데 일처리를 다 해줬다고? 아 씨발 이거 아 지랄하셔. 아 이거는 말도 아 잠깐 이거는 저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. 뒤에서 예. 나름 신발 해결사처럼 해결사야 뭐야 말 안 나오게 예. 아 저는 먼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. 보세요 먼저 시작했구만. 아이 뭐 우리야 뭐 그럼 그 정도야. 설거지도 안 설거지 드리면 설거지 준비해 여러분들. 어묵 고래사 어묵인데 그 고래사 어묵이 아니네. 아 근데 고래사 어묵 진짜 맛있다. 아 맛있어요. 맛있어. 아 근데 형 안 시켜서 드셨죠 형님. 나 두 개 시켰어. 예. 근데 딱 먹어봤는데 우리 어른들 입맛에는 예. 그거 있지 좀 치즈 들어간 거는 조금 맛없어. 20대 입맛이에요 형. 20대 입맛이라 근데. 조금 그거 뭐야 그냥 오리지널 어묵으로 된 거는 엇볶이도 조금 그나마 먹을만하고 먹었네 형님 두 개 시켜줘서 아 나는 좀 맛은 봤지다 엇볶이 존나 맛있어요 엇볶이도 네. 괜찮고 치즈 들어간 거는 좀 우리네 감성은 아니더라 네. 난 그래서 거기 뭐 카달로그 들어왔더만 네. 그래서 다음에 그 오리지널 어묵 이제 딱 좋아하는 걸로만 해서 딱 시키려고 근데 이제 그냥 두 박스 시켜놓고 먹었었어 맛있더라고 진짜? 괜찮아 아 근데 고래사 거기가 되게 유명하대 예 유명해 어우 담배를 이 새끼 싹박아 접시 혼자 펴 그래도 뭐 하면 좀 같이 뭐 해서 이렇게 좀 피고 그래야지 와 근데 나 요번에 딱 그린랜드라는 영화를 봤어요 와 딱 보는데 직후 형 생각나더라 그린랜드? 그 뭐, 예 요번에 그 막 그니까 제라드 부틀러 나왔는데 이제 해성 충돌로 이제 지구가 이제 멸종되는 거였는데 남편이 이제 딸이랑 와이프 이제 살리려는 거야 와 약간 다만 아기 구하소서랑 약간 비슷해요. 맞아. 스포하지 마, 스포하지 마. 스포. 일단 여기가 영화편 나오니까 내 형 생각 많이 나더라고 진짜로. 나도 그. 다만 그럼 형도 만약에 진짜 소행성 충돌해, 형도 진짜 자식이랑 와이프 볼 거잖아요. 아, 나 그냥 방송할 것 같은데. 라이브 생각으로. 우리야, 이제 현실. 우리는 이제 방송할 것 같아. 나도 그 말했어. 아, 현실적이라. 아, 여러분들 이거 진짜. 이건 내가 봐도 안 될 것 같은데. 야, 사람 참. 그냥 아이 뭐 애가 또 나면 되지. 애야 또 나면 되지. 그냥 그냥 뭐 아무리 뭐 안 되는 거 뭐 내가 매달려서 뭐 할 거야. 진짜 인생 드리퍼셔 형은. 아니 요새 연보성이랑 직호 형이랑 좀 보라 스토리를 좀 안 맞춰줘 약간. 나랑 직호 형이랑요? 아니야 근데 옛날부터 지코 형이 나랑 좀, 지코 형은 좀 단절하고 살고 보성 형은 약간 좀 너도 좀 단절해 약간 아니야 지코 형이랑 근데 옛날에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자주 안 했어요 우리는 군대 가기 전에도 아 둘은 그런데 약간 스토리를 조금 약간 생성해주고 했었는데 요즘엔 조금 안 해 형도 약간 좀 약간 드립 자제하고 약간 그런 거 하잖아요 드립? 맨날 하는데 뭐 씨발 여몽지들이 맨날 치는데 아니 그 말고 전체적으로 약간 안 해줘 약간. 보성이가 약간 연보가 달라졌지 지코 형을 좀 약간 좀 멀리하는 그런 게 있더라 그치. 내가? 그래 아니, 왜 그랬어 얘가 이제 현동이한테 많이 휘둘리니까 뭘 현동이 뭘 지코 형한테 뭘 멀리해요 나는 여러분들 추석 때도 솔직히 카톡 보낸 사람 딱 이 사람 한 명밖에 없어요 아 딱 두 명 보냈다 여자도 딱 두 명 보냈어요 세 명 보냈어요 엄마? 엄마 아니고? 아 BJ들 아 BJ들 그럼 추석 몇 형은 안 했을 거고 나는 난 딱 난 세 명 보냈어요 난 여러분들 나 형들한테 다 했어. 지코, 김시원, 타미미. 이 새끼도. 참 이 새끼도 드립은 뭐예요, 형님? 예. 아 타미미는 솔직히 때 라디오 방송 나와줘서 고마웠고 이제 시원이도 내 술 먹방 그때 나와줘서. 야, 그럼 유튜브에 올리지 마. 왜? 아 유튜브. 유튜브 올리지 마. 안 올렸어. 별풍도 많이 받아줘갖고 고마웠고 예. 최근 일을 바득바득 깔고 있잖아. 야, 통수야 방금 얘 어디 누구 이름 나온 거는 삑 소리 들려. 그래. 날프야. 그렇게 해서 올려. 삑 해 줘. 진짜.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게 제일 좋 같아. 막 지금 어디 막
방송 접고 막 가수 데뷔하고 막 뭐하고 뭐 아! 아, 아니 기타 막 되게 많아. 아프리카 BJ하다가 어디 뭐 소속사 들어갔다 뭐 했다 그래서 과거 싹 세탁한다고. 이 말이 뭔 말이냐면 누구 때문에 컸는데 네가 누구 때문에 컸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등에 칼을 꼽아?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그게 뭐 어디 소속사 들어가서 과거 이미지 싹 세탁한다고 아니 뭐 BJ 열댓 명이 나와서 다 같이 방송한 것도 그 사람 한 명 나온 것 때문에 지워야 돼. 근데 그거 좀 맞지, 주접 같지 않아? 존나 주접 떠는 것 같아 그게. 똑같지. 그게 맞지. 자기 그 필요할 때는 하고 안 할 때는 그거 싹 세탁하는 거지. 걷다가 뭐 걔 메인도 아니고 뭐 그냥 잠깐 뭐 막 이렇게 뭐 나오고 맞아, 뭐 그냥 뭐. 같이 화면에 뭐 저 덩아리도 뭐 털고 그냥 그냥 얼굴만 같이 나와서 찍힌 건데 싹 지워야 돼. 거기다 방송에서 캐리한 것도 없으면서 아예 없지. 그냥 병풍이지. 불량도 없으면서 그러는 거야. 병풍 역할하고 해서 뭐 씨발 뭐 직관에 뭐 지금 아이고 그 뭐 과거 이미지 싹 지우고 이제 아이고 뭐 어떻게 뭐 손바닥으로 하늘 가린다고 해서 남순이도 근데 여기서 돼. 하고 싶은 말 되게 많을 거야. 근데 그럼. 지금 많은데, 잘 나가고 있어 참는 거지. 많은데 이럴수록 참아야 돼요. 맞아 맞아. 순이가 존나 성장했어. 예전 같았으면 한 마디 거뒀을 텐데 지금 조용히 있잖아. 아니, 더 참아야 돼요. 여우 같은 할 말은 많다. 아, 여우 맞아. 여우가 맞는데 참아야지 그래도 지금 유지할 수 있지. 그래. 이 새끼처럼 막 씨부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. 맞지. 남순이 형은 그렇죠. 그래야 게스트 섭외도 잘 되지. 맞죠. 맞아 맞아. 그 계약서 쓰잖아 이제 진짜. 아니 나 진짜 올 때 깜짝 놀랐어. 야 이 인간 씨발 우리한테도 계약서 쓰래. 그건 하지 마. 우리한테는 아니야 엄마도 안 돼. 아니야 안 돼. 우리한테는 들이대지 마 그런 거. 아니 오늘도 계약서 쓰더라고. 야 우리가 뭐 여기서 얼마나 더 잘 되겠냐.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서 다 쓰긴 쓰는데 지코 형은 그래. 진짜 지코 형만 딱 그랬어. 그럼 진짜. 나는 씨발 그게 기분 나쁘지. 지코 형만 안 그랬어 진짜. 다른 사람은 막 투덜투덜하면 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지코 형은 나도 그랬지. 왜냐면 네 기분 나빠질까봐 이거 안 쓴다 그래 불편하게 만들까봐. 근데 직원분들이 오자마자 지코 형은 대놓고 아 씨발 이거 우리끼리 하지 마라. 그럼 나를 어떻게 보길래 그래 계약서를 들이대. 아니지. 아 그 유튜브 내려달라고 그런 것 때문에? 우린 내려달라고 안 해 순아. 아 그러니까 그게 그래. 아니 그 돈은 얼마 뭐 그래 이미 뭐 조회수 빨 거 빨아서 뭐 얼마 안 돼. 근데 그게 기분이 X 같은 거지. 맞아. 그 한 명 때문에 그 여러 명 나온 걸 다 내리고 막 그럼. 이래야 되고 그치. 막 이래야 되는 게. 하지 많지 그거는. 아니 그럼.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 시간 내중에 고마운 게 아니라. 먹었어요? 왜 이렇게 잘 먹어? 너무 맛있네. 너무 맛있어. 보레사 먹도 아닌데. 그래, 이 얘기는 뭐 그만합시다. 아 그래. 넘어가요. 어우 전이 또 있네. 아, 전 맛있겠다. 잘 드시네. 예. 아, 나 추석 때 먹을 지금 이런 걸 못 먹었어. 근데 형 나는 난 지코 형이랑 난 군대 있을 때 난 진짜 내가 제일 합방하고 싶었던 분이 난 솔직히 말할게요. 지순이들 중에 난 진짜 정형님. 아 진짜 이분이랑은 나중에 한번 저격하면 형이랑 같이 하려 했는데 너 누군지 모르겠네. 나는 지코 나 진짜 지코 형이랑 엮인 거 같아. 아 그분 진짜 이뻤는데 유튜브도 요즘 안 올리더라. 에이. 나름의 손절할 땐 다 이유가 있어. 아 진짜로? 아 진짜 저 형 이뻤는데 진짜로. 아, 또 손절이야? 아니, 너는 뭐 이렇게 해서 뭐 할 수 있지. 저요? 너 뭐 해서 거기 뭐 미용실 가서 머리 좀 하겠다. 상관없어. 저 그 뭐 BJ들 다 가는데. 상관없지. 지코 형이랑 같이 했던 역캠들은 뭔가 좀 그런 게 있더라. 뭐야? 미친년들 같아. 아니 나 이번에 같이 합방했었거든. 화장실 갔다 올게요. 갔다 왔는데 형이랑 방송하면서 내가 뒤에서 연락했다고 막 그런 드립을 치더만. 다 지코한테 배운 거야. 꿍인가? 애들이 방송을 좀 이상하게 배워서 그냥 애들이 나 여자친구도 약간... 있잖아. 여자친구 있는데 이 형 방송에서 아 코트가 밤마다 연락해요. 도라이 아니야. 아니 꿍은 방송 이상하게 하더라. 그건 맞아. 맞아. 왜냐면은 지들이 난 줄 알아. 그러니까 어떨 때 보면은 그러다 말투도 형이랑 똑같대갖고 막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아우 그냥 애들이 처음에 그러면 또 빨아줘. 와 잘한다고. 너 그거에 막 또 그래갖고 그러니까 항상 이제 하더라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고 팩트 기반으로 드립을 쳐야 돼. 어느 정도는 MSG는 살짝 치더라도 맞아. 이 형도 짜프레임 씌우니까 엄청 싫어하잖아. 나도 마찬가지야. 그래 나는 난 바로 확인시키지. 그건 아니다. 담배 한 대 피지. 쌈배 한 대 가자. 담배 한 대 줘. 아 형님 근데 좀 이제 저도 이제 한번 여주 한번 또 가고 싶은데. 아 진짜 한번 뭉치긴 해야 돼. 아니야. 여주 한번 뭉쳐요. 지금 배추 심어서 이번엔 밭에다 심었어.
이제 그 좀 있으면 뽑아서 김장해야 돼. 아, 이번엔 진짜 김장하는 거야? 김장하자. 오케이. 어, 제대로 김장해. 야, 그때가 아, 3월 달이었냐? 아, 진짜 해야 돼. 김장해. 알았어. 오늘부로 지코 형 유튜브 올려. 아, 그런 말 하지 마. 괜히. 아니, 이미지 안 좋고 족 같은 거 사실이야. 진짜. 그럼 뭐 봉준이는 나 항상 왜 울리냐? 아, 봉준이. 어? 봉준이 난. 아, 저기 나? 봉준이 어떻게 울리는 줄 알아? 어떻게. 봉준이 예를 들어서 발짝 버튼 건드렸다. 아니야. 나랑 철보랑 연보랑 넷이에 연보 얼굴은 안 올리고 이름도 안 올려. 썸네일에 나랑 철보랑 어? 봉준이만 있고 얘는 이름도 없고 얼굴도 없어 썸네일에. 어 맞잖아. 또 나야? 어, 맞잖아. 응? 어, 봉준이는 그래도 나랑 같이 한 거 잘 올려서 다른 거보다도 조회수 잘 나오더만 여러분들. 네. 맞잖아요. 예? 알았어 형. 저도 올릴게요. 에이 우리 그런 거 신경 안 써. 뭐 유튜브 올리든 안 올리든. 남순이가 좀 형한테 그런 게 미안했었나 봐. 에이 그런 거 왜 남순이 아니 드립으로... 하나도 안 미안해. 넌 아니야. 아니야. 지가 감스타한테 당해보니까. 아니 이 새끼는 딱 말할게. 얘는 자숙이 없어. 잘못을 하면 자숙을 해야 되는데 자숙이 없고 뻔뻔해서. 아, 자숙을 내가 왜 해? 네가 그래서 못 올리는 거야. 자숙을 왜 해? 아니 지코 형이랑 방송한 건 제일 재밌어.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. 아, 근데 내가 봤을 때 자숙이 없어. 안 올려도 돼. 형 어차피 에이, 90만이고 조회수 잘 나오잖아요. 그래. 형 생각이 100만 가야지. 그래. 지금 뭐 철구도 뭐 조회수로 따 때문에. 아니 철구 요즘 자숙 계속 올라가고 있어. 철구님 요즘 유튜브 조회수 계속 잘 나와. 수찬한테 조언 받고 나서 이렇게 이제 좀 방향선을 한 거래. 아 철구 아, 선생님이 조언을 해줬대. 아, 또 철구가 또 감이 있어서 한 거지. 그 가족 유튜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가는데 어 괜찮던데. 여기 조회수 잘 나오고. 그래. 아 내 친구 형 누구? 그 감성이 좋아 근데. 솔직히 근데 유튜브 잡으려면. 철구는 요즘 다니는 거 보면은 뭐 거진 연예인 뭐 진짜 특급 스타 다니듯이 몇 명 대동해서 다니는데. 어? 아 철구. 어우 뭐 벤에 여러분들 뭐 예전에 뭐 무슨 CIA 유격대 막 이렇게 당기는 거면 길어. 뭐 벤에 막 여러 명 타갖고 막 그러고 댕겨. 아 이거 또 MSG 이게 뭔 소리야. 이번에 시즌 3 때 혼자 포르쉐 타고 왔는데. 아 그때는 혼자 나 네. 이전에 딱 보면은 그냥 그 걔 뭐 권투 선수 그거 누구야 돈 제일 잘 버는 애. 김동현 아니 신건호 아니 메이웨더. 어우 전에 뭐 같이 합방하는데 메이웨더인 줄 알았어. 열 명씩 와요? 아니 그 키 조그만한 놈이 막 주변에 막 그냥 막 떡대 몇 명씩 막 데리고 다니니까. 아이구야. 이 형은 완전 혼자 다니잖아. 아 나는 그게 편해. 그게 딱 맞고. 어 나는 지금 그냥 딱 이제 하이라이트 편집자 한 명이랑 좀 그 잘 되고 하면은 그냥 현실 매니저 한 명. 어 나는 딱 그렇게 한 세 명만. 직원들이랑 사적으로 안 엮일라 그래 지코 형은. 그냥 그거 아, 우리 같이 그거 밥도 안 먹어. 그거 안 좋아요. 내가 사적으로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. 난 그래서 절대 같이 살지도 않으려고. 그냥 어 사생활이 없어. 조금 좀 출퇴근을 하든가 조금 그게 나아. 왜냐면 이번에 좀 형님이 한번 되었잖아. 진짜. 아이, 아, 왜냐면 나도. 왜냐면 그게 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지코 형 같은 경우는 거의 지코 형 집 뭐야 거의. 아편 소굴이야. 아편굴이야. 아편굴. 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딱 봐도 내가 꼼짝 못하는 게 폭로 당할 게 많아. 아 그러니까 씨발 좀 꼼짝 못해. 돈 달라는 대로 돈 줘야지. 그래. 꼼짝 못해. 이 형 그것 때문에 안 데리고 다니는 거야. 뒤에서 폭로 당할까 봐.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는 내 사생활은 사생활이고 딱 그래야지. 이제 앞으로 인터넷 세상이 변했어. 형 10년 넘게 더 할 수 있어. 맞아. 아니 근데 계속 사람이 변해야 돼. 알지. 10년? 아, 옛날에 트로트를 어르신들이 들었다면은 이제는 유튜브 아프리카 인방. 봐봐 요번에 그 나훈아 형님. 그렇게 살아야 돼. 그렇게. 나훈아 선생님이 진짜 멋있는 말 하더라. 그냥 경찰서 가서 바카스 한번 주래. 그냥 잘못 안 해도 막 그런 대사가 진짜 멋있더라고요. 근데 그건 좀 이상하지 않나? 경찰서. 아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나이 때 되니까 모든 이제 세상 이제 막 그런 걸 다 겪어본 사람으로서 딱 얘기하니까. 레전드. 아니 나훈아 성님은 진짜 멋있는 게 나 얘기 들었는데 옛날에도 막 이혼하셨잖아요. 그냥 여자한테 돈 재산 다 준대요. 그리고 있고, 그냥 떠나는데 삼성 그 이건희 회장 그 생일 때 나훈아 세대니까 오라 그랬는데 아 저는 제 공연을 보고 싶으면은 표를 끊어라. 와. 아 이게 하이라이트야. 북한이 초대를 했대. 안 간다고. 다 갔잖아. 안 간다고. 내가 왜 거길 가냐. 그것도 존나 멋있죠. 자기 소신 확실해. 아니 내가 봤을 때 보성이는 나중에 거기 들어가면 되겠다. 어디야? 아니 내가 오늘 막 이제 간대 서서방이 막 이제
어우 그 여주에는 대순진리회 막 그 교당이 막 장난 아니야. 완전 청와대보다도 더 으리으리해. 네. 그런 거 보고 어우 저기는 어떻게 돈을 저렇게 많이 버냐 하지 하니까 모르겠어.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원래 혼자 사는 사람들 있지. 어? 좀 돈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거기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하고 거기 그냥 가족처럼 거기 들어가서 산대. 아 실버타운처럼? 어 완전히. 그럼 어. 거기서 대순진리에서 알아서 늙어 죽을 때까지 끝까지 다. 아. 근데 걔네가 시설이 장난 아니야. 어. 어. 뭐 아무튼 그런데 너도 아니, 너도 씨발 거길 나보고 가라고? 이나가 이씨 왜 나를 거기 어? 나 뭔가 했네. 아까 어? 뭐 약간 종교 같은 거야? 아 근데 시설이 진짜 아, 장난 아니에요. 아, 근데, 거기 아, 요양원이나 뭐 뭐나 이런 것도 있는데 와. 아 근데 기가 막히대. 형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들었거든요. 저희 이모부가 지금 요양원을 가셨는데 요양원이 진짜 안 좋대. 아 안 좋아. 약 맨날 주사 먹이고 약 먹이고 맨날 재운데. 어, 사람 더 미쳐. 어 이게 진짜래. 그래서 아니, 다 그런 건 아니야. 다 그런 건 아니야. 다 그런 건 아니야. 그런 거 아닌데 우리 이모부가 지금 너무 힘들어한대. 나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. 진짜.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뭐라 했냐면 엄마가 보상 엄마 약간 뭐 치매 걸리고 막 이런 거 해도 그런데 보내지 말라고. 아이고 그런 말 너무 마음 아프지. 어, 나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. 아 그럼 보상이 어떻게 하려고? 아니 그냥 궁금해서 이봐. 아니 왜 그래 왜 그래. 아니 그냥 궁금해서 그래서. 너희 어머님이랑 우리 엄마랑 이름이랑 나이 똑같아. 그래 똑같지. 똑같아요. 아니, 형은 이런 말 하면 안 돼. 예. 아니 왜? 아까 그러니까 궁금해서. 이 형 여주에 거기 저는 그 아궁 옆에 뭐 있는 줄 알아? 뭐 지게. 아 이거 내 맛이야. 아니 근데 저는 어머님이 내으면 이제 맞다 아궁이도 고려 짱드림은 내 맛. 아 아궁이도 아, 다른 용도가 있어. 어? 아니 아니야 아니, 아궁이도 여러분들. 아니 아니야 아궁이 나중에 이제 그 철거하려고 철거 아, 이제 확 그냥 오한마가 다 때려 부시려고 여러분들. 저는 이제 어머님이 만약 그러시면 이제 제가 이제 해서 좀. 도와주시는 뭐 이모님이나 해서 해야죠. 어? 어? 그 말이 그거 아니야? 어? 아니에요. 효자로 남아야죠. 저는. 어 한 잔에 한 잔에. 지게. 고려장드립은 아 고려장드립은 대박이죠. 고려장드립 옛날 진짜 고려시대 때 있던 거야. 어 그래 실제로 이제 그런 거지. 예전에 하도 이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부모님 갖다 버리는 거잖아 산에. 그치 어, 진짜로 우리나라에 있었던 일이야 여러분들. 아 그럼 옛날엔 그런 게 풍습이었어. 아, 아니래. 아 예전에 그래서 동화책에서도 막 이렇게 엄마 아, 버리고 와서 나왔다, 막 씨발. 울면서 막 이렇게 아. 우리 때는 어렸을 때 그런 동화책이 다 있었어. 아, 일본이 어? 날조한 거야. 일본이 날조한 거야. 아, 이 씨발 쪽발이 새끼들 진짜. 아, 아 그래? 그게 이게 되는 그게 시대가 틀려서 다 욕하면 안 돼요. 그래, 쪽발이 안 되나 보다. 아, 죄송합니다. 어, 맞아. 우리 때는 여러분들 도덕 책에 있었어. 죄송합니다. 스미마셍. 그 시대 때는 욕 먹을 만하고 지금은 아니야. 지금 시대 때는 아니야. 어, 야 잠깐만 현이추 씨발년. 아 아니 아무튼 야 뭐 펜가이블로 왜 이러? 갑자기 근데 왜 울리냐? 안 울리다가? 여기? 어 지금 어 아니야? 아무튼 현지추야 좀 제대로 좀 팬들 좀 해. 그치? 어 살짝 아, 형님, 울리지. 아 그러면 나 진짜 뭐 일본 진짜 싫어하는 나라 있어요 혹시? 어? 싫어하는 나라. 그거 하지 그런 말래. 그런 게 어딨어. 아 진짜로 왜? 나 중국 싫어하는데. 아유. 어? 나는 진짜 중국 싫어해. 아니 아까 안 울리다가 아니 뭐 하는 거 아니지? 뭐, 나 던지는 줄 알았다. 안 울리게 지금 울리 안 울리게. 아니 그러니까 이건 말할 수 있지. 좋아하는 나라랑 싫어하는 나라 이런 거. 아 근데 그 비난은 하면 안 돼. 아 근데 그건 골 때리더라. 이번에 트럼프 그 부부 코로나 걸렸잖아. 걔네 마스크 안 썼어? 아 그러니까 그건 너무한 거지. 그 한 나라의 수장이 그 모범을 보여. 아 근데요 쓰고 그게 나 얘기 들었는데요 형. 이게 이제 대선 얼마 안 남잖아요. 코로나 걸린다고 하잖아요. 지지율이 올라간대. 그 나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맞죠 여러분들 영국이나 다 그랬대. 그래서 이거 씨발 약간 머리 굴리는 거 아닌가. 아 근데 이제 대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기사에 나왔어. 코로나 걸렸으면은 이제 그 정도까지는 격리돼 있고 막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. 영국 총리가 어? 그랬대요. 진짜로 지지율이 에이, 존나 올라갔대. 아무리 동정표라도 그 정도까지는 그냥 좀 만약에 쇼를 하려면은 진짜 어. 확진됐다. 그랬는데 아 이제 좀 그런 의심이 있었는데 음성이다. 막 그렇게 돼갖고 좀 약간 쇼를 할 수는 있어도 어? 근데 이게 팩트 기반이 아니라 이게 뭐 알 그냥 자기 기사 보고 얘기한 거예요. 기사 보고 자기 주관 자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얘기할 수는 있는데 이게 정답은 아니다. 어, 그렇지. 정도 얘기할 수 있다. 맞아. 성장했잖아. 근데 정치 얘기가 나면 내가
그 BJ 방에서 정책이 나면 진짜 제일 해파티 나는 것 같아. 맞아, 자 아무튼 맞아, 맞아. 여러분들의 한 잔 예, 하시죠. 네. 아, 그거 다 뉴스에도 지금 뭐 다 뜨고 뭐 이래서 나온 거예요. 네. 기사 보고 있는 거야. 우리가 뭘 알아? 남순이는 이 방송에서 조그만 그 분열도 싫은 거야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부대님 고맙습니다. 오빠도 오랜만이네. 아우 감사합니다. 나 같은 경우는 그냥 모르면 아닥하고 있고 알면 조금이라도 알면 얘기할 수 네, 있지. 진짜 정치 얘기나 이런 게 좀 은근히 꿀잼이야. 맞아. 스포츠 얘기나 나 그래서 기사 보는 걸 제일 좋아했어요. 게이머 때도. 난 게임 연습 끝나면 한판 끝나면 맨날 포모스나 아, 포모스가 아니라 뭐 네이트나 이런 거 맨날 봤어. 연예 뉴스 이런 거 되게 좋아. 예전에 일본 불매 운동하고 막 그랬잖아. 예. 그래가지고 나 이제 소신 발언하고 유튜브에 딱 올렸다. 근데 이어폰을 딱 보니까 소니 거네. 아 이미 쓰던 거를 그럼 어떻게 버려? 아, 그지. 아, 컴퓨터도 아니,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거 자체도 그냥 컴퓨터도 CPU도 다 때려 부셔야 돼. 다 때려 부셔야 돼. 어, 제품이 다 일본 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형광등부터 뭐 시작해서 그래. 그건 해봐. 일본 차 막 가지고 막 일본 차 막 차 끌고 버리고 막 유리 깨고 아, 이미 산 걸 어떻게? 그래. 그건 아니지. 근데 일제가 좋더라. 나 일제가 좋은 건 아니 다 좋은 건 아닌데 좋은 건 있어. 좋긴 좋더라. 아, 우리 빅대 감사합니다. 아이고 감사합니다. 얼씨구님 예 감사합니다. 와 근데 저는 요번에 동물원을 갔거든요. 와 나 진짜 호랑이를 진짜 오랜만에 실제로 봤어요. 오우. 와 진짜 크더라. 근데 그 옛날에 조선시대나 막 에버랜드? 예, 호랑이나 뭐 진짜 표범이나 이런 게 엄청 많았다며 우리나라에. 조선시대 많이 일본이 다 죽인 거라며. 그러니까. 그래서 옛날에는 막 진짜 산에서 그 짐승들한테 잡아먹힌 사람도 엄청 많았어. 영화 대우 보면 나오잖아. 대우 나 못 봤어. 진짜지. 그치. 호랑이 진짜 포스 있지 않냐? 존나 멋있게 생겼어. 아, 나 실제로 보니까 개깜짝 놀랐어. 존나 멋있어. 너무 커. 이거는 산에서 실제로 보면 그냥 죽는 거야. 아, 에버랜드? 에버랜드. 근데 그럼 동물 쫙 있어? 어, 있죠. 아, 난 오늘 뭐 저 가평 양떼목장 갔다 왔는데 그 다른 입장료는 6,000원이야. 그냥 양밖에 없어. 그냥 시시하더라. 양떼목장이니까 양밖에 없어. 아, 아니, 거기다가 뭐 돼지 한 마리 있고 뭐 타조 있고 뭐 좀 이런데 와, 내가 봐도 너무 창렬이더라. 난 진짜 실제로 보면 좀 무서운 동물이 난 진짜 원숭이. 너? 어? 원숭이 어, 왜 귀여운데? 어, 아, 제 긴팔 원숭이 형 실제로 봤어요? 왜? 존나 무서워, 진짜로. 존나 커. 맞지 무섭지. 긴팔 원숭이가 무섭다고? 난 예전에 제일 악몽이었던 동물이 뭔지 알아? 뭐야? 공작새. 어. 아. 왜냐면은 그 동그란 문이 반복된 거 막 그거 막 혐오감 느끼고 그거 뭐라 그러지? 그 황공포증. 어, 황공포증 있어 갖고 와 그거 보고 나 진짜 일주일 동안 실신했어. 어디요? 뭐 동물원에서요? 아니면 실제로? 아우 그때 어린이 대공원가 갖고 소풍 때. 아이고 그거 한번 보고 그냥 뭔가 각자 뭐 그런 게 있지 다. 어, 다 그런 게 있어. 난 쥐가 무섭더라. 쥐? 어 예전에 나는 이제 어렸을 때 잘 살아가지고 프랑스를 갔었어. 어 진짜 가족 여행으로. 어. 와 존나 잘 살았나 어, 보네. 어 우리 옛날 잘 살았다. 와 아이타이. 고맙습니다. 파리. 어 대파리 갔는데. 존나 부자였네요. 어 파리 그 도시를 갔어. 와 에펠탑 쪽에 진짜 쥐 새끼가 이만해. 뉴트로지야. 존나 커. 그래갖고 아 뭐 개 징그럽더라고. 근데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뭐 아무런 여기도 안 하고 그냥 쥐랑 같이 살아. 나라 차이지. 야 아무튼 어 빨리 어 한잔 해야 되네. 아, 아 근데 우리 하이타이 형님이 이제는 뭐 하이타리로 거 좀 바꾸셨네. 아 닉네임 그거 자주 하세요. 네. 어 저 형님이 뭔가 좀 어우 좀 탈선하셨나? 왜 그러죠? 하이타리? 어, 어 그렇게 하시네. 재밌으시다. 형 이태리에도 형 더 주면 안 돼요? 그거 와 근데 코트 형 몇 살 때 먹었어? 코트 형 집 되게 잘 사는 거 아 부캐셔 아이고 부캐면은 형님 아이고 아니 난 너무 센스 있으셔가지고 큰 손이시죠 형님 제 방에도 엄청 많이 쌓아주셨어요 센스 있으시네 아 형님 BJ 하세요 형님 너무 센스 있으시네 아유 왜따라 왜 아 형 원액? 어 원액이야 그러니까 언제부터 코트 좀 원래 예전에 형 항상 원액 할 때도 같이 원액 마셨잖아. 많이 약해졌네 술. 아 그래 나 원액 마실게 그러면 이거 먹고. 그러니까 뭐 벌써 거진 다 먹어가는데 이제 와서 아무튼 지금이라도. 와 뭐야.
원래 진짜 주당들은 누가 어디 여자애들이나 그냥 가서 어 이거 페리에 타먹고 이러는 거지. 그럼 남자들이 언제부터 여러분들 막 이런 거 막 어 뭐 타먹고 뭐 하고 그래. 진짜 정이나 힘들면 그냥 맞아. 어른이나 이런. 진짜 이거 원은 먹어야 돼. 근데 오늘은 사서 먹어야지. 아 진짜. 어 나도. 형이나 그렇게 드세요. 나 힘들어. 그래, 맞아. 아니 이거는 너가 남자 여자 다 가르니까 상남자 하세요. 형 혼자 그런 거. 그게 왜 남자 여자야? 그냥 남자라면은 남자답게 여자들은 힘들지. 남 여자들이 원해 그럼 어떻게 계속 먹어요? 왜? 여자들은 여자들 진짜 아이 많아. 진짜 주당인 이상 그건 힘들지. 근데 아프리카 좀 꼴사 나온 게 술부심. 맞아. 술부심. 아 술부심이 그냥 뭐 잘 마셔서 잘 마시는 건데 왜 그게 아이, 근데 어때서? 형이 좀 모르네. 남자는 형 원래 3대 부심 있어. 호부심, 군부심, 술부심 딱 이 세 개 다 인정 여러분들. 군부심. 아, 네. 이 형 세 개 다 들어가네. 이게 어? 이 형은 세 개 다 들어가. 꼰대라고 하는 새끼들은 아, 지들이 그렇게 못 마시니까 이게 꼰대 취급하는데 아, 남자라면 그냥 스트레이트로 그냥 이렇게 마시는 거지 뭘 이게 왜 꼰대고 뭐고 그런 게 뭐 있어? 응? 그건 아니지. 받아들이기 차이야. 아 그럼. 아 우리 하이타인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 먹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마시면 돼. 아, 맞지, 맞지. 자기 그냥 아니, 취향대로. 남자 맞아. 그럼. 인정합니다, 여러분들. 요즘 저는 일부러 그냥 다 스트레이트로만 먹어. 이게 다음 날 뭔가 그래도 좀 편해. 아 진짜. 어 진짜. 아 근데 나는 꼰대 뭐라고 해도 남편들 존나 잘 먹네. 어 그래도 오늘 은근히 술 늘었어. 어 많이 아니야. 늘었네. 정신 차려야 돼. 그게 좋지. 이거 정신 안 차리면 큰일 나. 이 중에서 우리가 누가 제일 무서워? 방송에 상처 한 명이지. 이 새끼. 내가? 나는 요즘 인마 완전히 이래서 난 며칠 전에 운영자분한테도 나 전화 받았어. 아 형이 이대로만 하시라고. 예? 그러면 영정 당할 수 있다. 아니야. 이대로만 하시라고. 이대로만 하세요. 어. 곧 가실 겁니다. 아니, 형님, 열심히 하시는 거 잘 보인다. 요즘 아, 내가 봤을 때 형님은 추석 카톡 절대 안 보내거든. BJ들한테 진짜 운영자한테 보냈다. 나? 이 형? 나 절대 운영자 안 해. 아 뭔 소리야? 운영자 맨날 하면 뭐 같이 나는, 맨날 술 먹고 밥 먹고 하셨잖아요. 아이, 맨날에. 나도 운영자한테 왔던데 추석 인사 이렇게. 부럽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. 난 안 왔는데. 예. 즐거운 한가위 보내시라고. 아이 운영자 형 뱀이죠. 그러니까 뭐 담당이나 아니면 뭐 그 다 관련돼서 뭐 막 이제 BJ들한테 막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. 다 보내는 건 아닌데. 이제 10월이니까 이제 그 시상식까지 두 달밖에 안 남았네. 근데 그거 온라인으로 안 되면 노잼이지 그럼. 맞죠? 우리 안 정도 마스크 한 번만 안 터지면 돼. 마스크 써서라도 할지 않을까? 에이 지금 그렇게 때로 안 모이지. 지금 시국이 시국인데. 맞아 근데 거기서 또 터지면 온라인이면 노잼이지 여러분들. 그럼. 안 하죠 그러면. 솔직히. 제 모르겠지 지금 짠 거 많이 굴리겠지 어떻게 하면 재밌게 잘 BJ들이 참여하면서 이렇게 잘 할 수 있을까? 우리나라 코로나 빨리 종식 될 수 있을 것 같으면서 막판에 누가 트롤 짓을 해 보면은. 아 그게 안 되는 게. 그러니까, 피트 체조 같지 않아? 맨 마지막 번호 부르면은 다시 아, 하잖아. 아, 백신 나와야지 되지 안 돼. 그래도 우리나라 방역 수준은 되게 좋아. 잘하죠. 어, 그나마 그런데. 외국은 말 안 듣잖아. 뭐 마스크 쓰라 뭐 이러면 말 안 듣잖아. 우리나라는 잘 듣잖아요. 오늘도 그냥 가서 애 데리고 갔는데 마스크 안 쓴 사람들도 많더라. 그러니까 좀 썼으면 좋겠는데. 근데 제가 지하철 많이 탔잖아요. 지하철은 마스크 안 쓰잖아요. 어떤 상황 나온 줄 알아요? 못 먹지. 방송 나와. 어디 어디역 지금 몇 번에 있는 분 지금 마스크 안 썼다고 하는데 바로 써주세요. 이렇게 해서 방송 나오더라고 여러분들. 난리나 그, 지하철은. 유튜브에 그 영상도 있더만 마스크 안 썼다고 막 이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안 쓴 사람이 막 주먹질하고 막 그래가지고 어 그럼 코피 터지고 뭐, 막 그러더만 찍고. 바로 방송 나와요.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그냥 가장 파이터들은 이제 아, 저는 여러분들 할아버지 아저씨들 마스크 쓰죠. 어 진짜 어? 진짜 파이터들이야. 50, 60대 아저씨들이. 그건 모르겠네. 왜? 어. 어 그건 모르겠네. 어 항상 지하철에서 싸우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 나이대들이 많더라고. 하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영정당한 걸로 따지면은 코트가 조금 제일 억울해 보이긴 해. 그치? 아유 그런 얘기 아무튼 할 필요는 없고. 옛날 일입니다. 그치? 넌 좀 영정 당해야 돼. 내가 나는 그럴 일은 안 하지 절대. 나는 그냥 드립 치려고 해서 이제 좀 그냥 재밌자고 해서 악의를 갖고 그러진 않지. 내가 타도 아프리카를 외쳐가지고 좀 그랬던 게 더 커. 그치? 배우가 요즘 나한테 막 상담 받잖아.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. 운우 형은 좀 풀어줄 만하지.
진짜. 아, 은우. 은우가 뭐 때문에 영정님이었어? 그 방송 야방하다 그 이상한데 로드맵 보여. 아 맞다 로드맵 로드맵에서 그 저 무슨 촌 근데 그거로 와 영정? 일부러 찍은 거 아니잖아 지나가다 찍은 거 아니야? 내가 봤을 때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똑같이 남순이나 K가 했다 그러면 정준 안 봤지 근데 이런 건 있긴 해 그치 어 형 소신 발언하네 어? 아니 그런 거는 좀 있지 원래 그렇죠 뭐 아니, 근데 아니, 원래 형은 좀 아쉽다. 아니, 그래서 찍히면 안 돼 아프리카에 절대. 맞아 맞아. 근데 그거 좋게. 그게 우던식이긴 한데. 근데 있을만한 사람 있고 없을만한 사람 없고 그거는 차별을 약간 있을. 아 그렇죠 아프리카가 왜냐면 아프리카 갑이니까. 아니, 그래 맞아. 그건 너가 있으니까 그런 말 하는 거고. 마음이 맞다. 마음이도 좀 풀렸으면 마음이도 좋겠다. 아마 제가 봤을 때 얘기하고 하면 풀릴 거예요. 네. 형이 좀 가서 얘기 좀 해줘요. 어, 내가 뭐나 된다고. 형이 그거는... 제일 형이 제일 지분이 많아. 형. 아, 그거 내가 왜 지분이 왜 많아? 형 가면 운전박대라기 뭐 개소리야. 그래? 어. 아, 그거는 아니고. 그거는 왜 왔냐고. K나 걔랑 누가 합방한 파비들 몇 명 있잖아. 그런 애들이 가서 좀 해주고 하는 게 관련도 좀... 없는데. 어 왜 이전에 합방 많이 하고 연극 안 하는 게 최고야 했는데 안 되지 뭐 저 다시 정지당할 일은 없겠지 형이나 나나 어우 지금은 이제 우리는 난 오늘 어우 재윤이 막 이제 헤어지고 오는데 진짜 막 진짜 여러분들 한 30분 동안 대성통곡하면서 왔어요 울면서 운전해보긴 처음이야 어 진짜 딱 데려다주고 이제 어, 딸님이랑 같이 보냈어요? 어우 아니 이번에 한 1박 2일 같이 이렇게 같이 자기도 하고 막 그래 재윤이 너무 어릴 때 너무 많은 눈물을 흘렸어 평생 울 눈물을 어렸을 때 다 쏟아낸 것 같아 아 재윤이는 아 그러니까 애가 그치? 이제 딱 눈물이 많아요 집 앞에서 1층에서 엄마가 밑으로 데리러 왔어 그래서 그래 들어가 하니까 아빠 손을 안 놔 그러니까 막 걔 미소가 야 빨리 와 하면서 막 데리고 가는데 계속 쳐다보면서 막 가지마 내가 그래도 지트콤 내가 또 지트콤 또 열혈 시청자잖아 밥 먹 이 형 이상해 이 형이 말만 하면 울어 그러니까 재윤아 진짜로 밥 먹자 야 울어 맞잖아 아 근데 방금 그 울음소리 뭐야 왜 왜 아 이 새끼 그 좀 그거 봤네 뭐 어떤 거 재윤이 성대면서 아, 갑자기 그 소리가 왜 나와? 다른 건 몰라도 아이는 재윤이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진실인 것 같아. 근데 그래갖고 애 새끼들 하도 재윤이 성대묘사에서 막 무슨 까 까 야 그 지랄만 해갖고 지금 걔 출연도 못 시켜. 아 진짜로? 어, 애 이제 나중에 그 상처. 아니 내 형이 진짜 말만 하면 울었어? 어, 형 뭐 말만 하면 울더라고. 지금 그래. 안 그러죠. 형. 지금은 왜 그래? 나 얼굴만 봐도 막 그냥 막 막 딸려오고 막 이러는데 막 달려오고. 하면 막 재윤이 형 유학 보낼 생각도 있어요, 막. 아 나는 절대 유학은 안 가. 유학은 안 보내. 아니 아니 막 돈 많이 버니까 유학. 에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 뭐 교육 수준도 높고 이제 뭐 하고 한데 그럴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에서 다 해야지. 아빠가 잘못했지 아들이 아 딸이 뭐 잘못했어? 그건 맞지. 아 그건 맞지. 딸이 아빠. 왜 떠나 아들 아빠가 떠나야지. 맞아 너가 맞아. 봐. 내가 왜 가? 형이 다 여기서 돈 벌어야 되는데. 나는 재훈이한테 여러분들 해줄 수가 있는 게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많이 해주는 거밖에 없어. 아 그러다 이제는 보름에 한 번씩 가서 애가 뛰어노는 걸 너무 좋아해. 나 동물을 너무 좋아해. 그래서 한 2주 뒤에는 저 아쿠아리움 한번 가려고. 롯데월드몰? 아 거기 괜찮아요. 저도 한번 갔었어요. 아 나도 한 번은 갔었지. 벨로 아쿠아리움 갔다 왔어 이번 아름이랑. 롯데월드몰? 아 좀 그 아름이 뭐 얘기하지 말라. 아 혼자 갔다 왔어. 그래. 혼자 갔다 왔어. 혼자. 그 벨로관가 있잖아, 맞죠, 여러분들. 너 벨로가도 있고, 벨로가 또 벨로가랑 또 사진 찍었고 그거. 아 근데 원래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 아쿠아리움은 어디냐? 제주도 그 한화 뭐 있어. 거기 가면은 돌고래쇼랑 물개쇼랑 러시아 막 무이들 막 쇼해. 애들 차지러져. 걷다가 막 마지막에 막 지네들끼리 막 연극하면서 막 칼로 막 공주 막 납치하고 뭐하지. 대성통곡해. 감정이입해서. 진짜로. 그게 정말 재밌어. 애들이 그런 쇼를 되게 좋아해. 막 돌고래쇼 막 이런 갔다 거. 갔다 왔네 그래도. 아니 커서는 안 갔지. 아 옛날에. 근데 지금 동물만 봐도 좋아하는 거 보면은 딱 되게 엄청 뭐 미쳐할 것 같아. 거기 누나들이랑 그 남자들 되게 잘생겼지. 러시아 분들. 형은 뭐 동물 안 키우죠?
어우 왜 키워. 나는 좀 강아지들 중에 제일 BJ들 강아지들 중에 제일 불쌍한 강아지가 누구 강아지냐? 최군? 최군 강아지. 아, 맞아. 아니 뭔가 얘가 눈빛이 애처로워. 보면은 남수형도 강아지 키우던 막 두 마리. 얘는 잘 챙겨줘. 얘는 엄청 잘 챙겨. 아, 그러니까 휴방 나 맨날 강아지 잡는 거야? 얘는 BJ계 강형욱이야. 아, 그 진짜로? 유기견도 이방해 갖고 저기 했잖아. 아, 잘하네. 이름이 친구 만들어 주려고. 아니 근데 남수형은 보니까 방송적으로 이용 안 해 강아지를. 맞아. 아니 근데 최군 강아지는 가끔 가서 보면은 뭐 목욕도 안 시키는 것 같고 뭐 눈 밑에도 노리끼리 해서 네, 눈물 자국. 좀 약간 봤을 때 유기견 같네. 아니 조금 좀 그런 생각 들더라고. 그래서 얼마 전에 세안의 집에 가서 하루 자고 왔어. 만두. 만두 관리 잘 됐지. 근데 세안의 강아지는 너무 이뻐. 관리를 너무 되게 이뻐. 잘해서. 야 세아 왜 이렇게 최고. 아 돈도 많이 벌어다 줬어. 같은 종이야. 그러게 왜 이렇게 포메 포메. 최군네 강아지랑 포메 포메. 같은데 뭐 이렇게 실제로 다르냐. 좀 그 말 했던 기억이 나서요. 형 이제 내일 최군 공지 올라온다. 뭐라고? 형 언급하지 말라고. 아이 뭐 강아지인데 왜 이 정도도 말 못하나. 그럼 안 되지. 이 형이 최군 드립 치고 나서 약간 멀어졌잖아. 아예 안 멀어졌어. 안 멀었어. 최군 형이 지코 형 존나 좋아해요. 네. 맞아. 그럼 BJ들 중에 뭐 지코 형 싫어하는 남의 가정 왈가왈부 하지 맙시다. 가정도 강아지도 가정인 거 다 하는데. 강아지가 가정이다? 가정이죠. 나도 우리 뽀니가 15년 살았는데. 개는 개지. 가정은 사람끼리 있는 거지. 아니야. 가정도 개예요, 형. 너보다 개가 나을 때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, 그거는. 진짜. 진짜 가끔 보면 개만도 못해. 진짜. 예, 우리 아무도 하이탈이 없는 게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저도 이제 뽀니를 15년, 16년 키웠잖아요. 지금 이문에 가 있는데 진짜 영상 통화하면 눈물 나요. 근데 이제 걔가 솔직히 말할게요. 주인을 물어요. 교육을 좀 잘못시켰어. 지가 갑이야. 그래서 약간 막 게스트들 오면 막 짖고 막 이래갖고. 그럼 주인이 잘못된 거지. 아니 우리가 교육을 잘못시켰어. 교육을 정말 잘못시킨 거지. 왜냐면 너무 오구오구 해줬어. 아니 강아지한테 교육이 어딨어. 그냥 강아지는 태생이 그냥 맞아. 좀 돼. 아니 나는 교육 잘 시켜야 돼. 나는 형 내 꿈이 너나 교육해 너나. 지고 있네. 나는 형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요? 뭐? 강아지랑 같이 자는 거. 하면 되죠. 나는 근데 우리 강아지는 잘 때 딱 내 옆이나 내 그 발 밑으로 와. 근데 자다가 나도 이렇게 뒤척이고 건들잖아. 그러면 물어. 그럼 지금부터 지가 하면... 놀래서 그래갖고 교육이 좀 잘못됐어. 에이 그거는 진짜 사람으로 따지자면 호러새끼지. 근데 이것도 맞아. 그런 개가 없대. 나 부러워. 그래서 나 씨발 강아지랑 같이 이렇게 껴안고 자는 사람들 보면 나 너무 부러워. 근데 그거는 보성이가 약간 좀 부럴만하다. 진짜 부러워 나 이런. 아니 너 제일 좋은 건 뭔지 알아? 뭐야? 진짜 딸 한 세네 살 돼갖고 그 딸 거랑 붙잡아. 애 살이 진짜 막 어떻게 보면은 그 살 느낌이 정말 좋아. 맞아, 애기. 애기 살이. 피부가 너무 좋잖아. 그래서 막 애 막 머리도 되게 부들부들하잖아. 피부도 그렇고. 그래서 딱 끌어안고 이렇게 재훈아 자자 하면서 등 떠들이고 이렇게 막 해주고. 와, 그거만큼 정말 좋은 게 없어. 이런 말 해도 돼요? 뭐. 형 얘기 아니잖아요. 아니야. 요즘 아니, 가서 자면은 형 얘기 아니잖아요. 아니야 요즘 잘 때 같이 남 그렇게 얘기를 자. 자기 얘기인 것처럼. 아니야. 그래도 지코 형 그래도 푸사만큼은 진짜 재윤이 해놓고. 그거 뭔지 알아? 너무... 보여주기식이야. 아니지. 진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그래도 재윤이만큼은 안 하겠지. 아 근데 그게 왠줄 왜냐?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게. 여캠들이랑 합방을 하더라도 다 연락처지 알 거 아니야. 네, 맞지. 이미 다 푸사 사진 다 보잖아, 괜히. 그러면은 딱 이제 와, 이 사람은 애를 너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뭐 해서 딱 방송은 방송에서만 쫙. 그래서 그게 깔끔해. 그럼 좀 가정적이네. 겉으로. 가정적은 아니고 그냥 딸만 생각하는 거지. 딸바보네, 딸바보. 딸은 생각해야죠, 진짜. 근데 진짜 내가 봤을 때 지코 형이 한방이한테 진짜로 최고의 지원은 할 것 같아. 그럼. 나 이번에 생일 선물 살 때 그냥 막 뭐 사지 뭐 하지 그냥 강남 신세계백화점 가서 그냥 옷 막 몇 가지 사니까 500이야. 와. 야, 애기 옷이 그렇게 비싸? 비싸. 애기 옷 비싸. 비싸. 애기 옷이 비싸지. 다 막 나름 명품으로 살려면 비싸긴 해. 맞지. 저는 자기 자식인데 그럼 잘해야지. 넌 결혼할 거냐? 저요? 난 자 내 그 신세계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그 프로젝트 완성되고 한 36? 근데 남자는 진짜 어떠냐? 아직 너네는 애야.
아 진짜 나도 애야. 어 애야 너는 아직 애야. 애지. 나도 애 같아 서른한데. 아 진짜 제 남자로서는 자기 자식이 딱 생겨봐야 이 막 책임감이랑 뭐랑 아, 와 밖에서 어떤 막 뭐하고 예를 들어서 남순이 예전에 뭐 멘탈 터져서 방송 접고 방송 못 접어. 우리가 응? 애야? 아 애지. 맞아. 딸린 식구가 있으면 절대 그런 애이고 뭐하고 하면은 책임감이 완전 달라. 마음이랑 그 내로가 같아 진짜 그거. 그럼. 막 다른 막 욕하는 시청자들보다는 대체 팀장이 너무 근데 뭐 근데 왜 그래? 어 그러니까 방송은 나 열심히 아, 하잖아. 이게 어? 여러분들 이 형은 여러분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. 어 그래 그거. 그러니까 나 방송은 어. 여러분들 열심히 아니, 하잖아요. 예. 우리가 애매 형은 개야. 개 형. 예. 에이 모르겠다 한번 먹자. 아, 근데 형 남순이 형 형은 결혼 생각은 있어요? 없어 없어. 이렇게. 아 진짜 비혼주의자야? 아 진짜 없어. 아, 비혼주의자는 아니고 때 때만 하지. 그러니까 아직까지 생각 아직 없다고. 없어. 마흔전은 할 거 아니야. 안 해야지. 순이가 그리고 아직까지 진결한 적이 없잖아. 그게 진짜 생각이 깊은 거 같아. 개소리야 몇 번 했어. 아, 없어 진짜. 진결은 없었잖아. 진결은 없어. 아니, 진결 뒤에, 없었어. 뒤에서만 만났지. 아, 진짜. 안 걸릴 뿐이지. 그치요. 실제로는. 형은 결혼 생각. 방송에선 다 대본. 나는 결혼? 나는 솔직히 결혼하고 싶지 않아. 옆에 있는 인간 봐봐. 사는 거 보면은 DJ들 중에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. 아 맞아 면 없어. 그리고 아, 사석에서 물어봐. 내가 야 결혼 어때? 결혼하니까 진짜 어때? 이번에 애 낳잖아. 어때? 물어보면 형 다 DJ들이 하지 말라고. 진짜 형 생각해서 한 얘기인데 진짜 하지 마세요. 그러더라고. 다 그 말이야. 근데 이것도 존나 웃겨. 야 오늘 요번에 가니까 서서방 있잖아. 그 사람도 막 그냥 이제 우리 같이 막 밑에 담배 피러 이제 쓱 내려오면서 같이 담배 펴. 아 요즘 보면 형님이 부러워. 어? 아 왜냐 요즘 나 그냥 이간질하지 마. 진짜라. 야 이 새끼 진짜야. 이간질하지 마. 자기 동생 남편도 건드려. 아 진짜야 하지 마. 그런데 이거 아니야 진짜로. 아 그냥 나 요즘 별거 하면서 그냥 막 혼자 막 이렇게 막 사는 거니까 어우 형님이 요즘 너무 부럽다고. 나 원래 마음은 다 그래.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어서 그렇게까지 안 하는 거지. 어 진짜. 형도 그러지. 자네도 뭐. 그랬는가? 아니야. 자네도 그랬는가? 그럼 형, 결혼은 추천해요? 추천 안 해요? 아 그래도 애는 낳아야 된다니까. 어. 어, 그 마음가짐이 완전 달라져. 마음가짐이 달라져. 아우 진짜로. 그래서 뭐 그게 결혼 생활이 행복이 됐든 불행이 됐든 일단은. 어, 애는 무조건 가져봐야 된다고 생각해. 애는 죄는 없어. 애는 죄 없어. 아, 그럼 애는 잘 커. 아, 그러면 나 진짜 궁금한 게 형, 자 재혼도 생각하고 있어요? 재혼? 네. 재혼은 아직은 생각이. 아, 아직은 생각 없어요. 뭐 이혼을 굳이 할 생각을 안 하니까. 뭐 하시겠지, 형. 솔직히 이거는 뭐 언제까지? 뭐라 뭐 지금 그냥 여러분들 만족해요. 이제는 방송 열심히 하고 하다가 이제 좀 자주 이제 좀 재윤이 가서 한 번씩 보고 나 막 게이머들이랑 나 그런 얘기 했거든요. 나랑 태교 형이랑 영호는 거의 10년이 넘었잖아요. 야 우리가 이제 20대 때 막 야 우리가 이제 30살 되면 어떤 기분일까 했는데 똑같더라고. 에이 30살 진짜 시작이야. 이제 40살 되면 어떨까? 그땐 이제 형도 이제 50이잖아. 난 잠깐 40살은 정말 다르지. 난 그때 궁금할 것 같아. 인생이 우리의 인생들 다 어떻게 어떻게 될까? 맡겨 있을까? 10년 뒤에. 여러분들 이거 기억해 주세요. 이렇게 네 명 지금 술 봤는데 진짜 10년 애들 같이 할 수 있을까? 10년 뒤에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진짜 술빵 다 같이 하고 있으면 진짜 레전드다. 근데 시청자가 50명이야. 에이, 다 대물돼가지고 그거는 아닐 거고 잘하고 하면은 지금 나는 되게 희망적인 게 희망적이다 생각하는 게 아유. 지금 내 팬들이나 뭐나 얘네들이 나이 먹으면은 뭐 인터넷이나 이거 안 봐? 아 그치 똑같이 가죠 같이 나이 맞아. 들어가는 거야 맞아, 이렇게 맞아. 근데 그건 맞아요 여러분 근데 아프리카도 이제 세대교체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나중에 언젠가는 아 근데 요즘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 지금도 아직 너무 고인물이다 하긴 하는데 새로운 인재가 사실은 없어요 없어, 여러분들 맞아, 팩트야. 그건 또 그렇긴 하지 역캠들이야 뭐 역캠은 진짜 계속 바뀌어요 약간 침칙인 게 약간 그 제재가 많아질수록 그 고인물 되는 거야. 그렇죠. 그래서 지금은 뭔가 인재 있고 이런 사람들이 아싸리 그러니까 유튜브랑 인터넷 방송 이 BJ랑은 감성이 완전 다르니까. 막말로 BJ 하다가 아예 안 되고 존망해서 유튜브 갔는데 잘 된 사람들이 많잖아. 맞아. 그러니까 이게 그럼 이제 녹화 영상이랑 라이브랑은 완전 또 다르지. 맞지. 근데 진짜 라이브는 진짜 내가 봤을 때
라이브 하던 사람은 라이브 해야 돼. 맞아, 이 맛을 여러분들 진짜 방송 3-4년 했었을 때는 내가 방송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이제 딱 10년 딱 넘고 나니까는 계속 해야지 이 생각밖에 없어. 이거 2만 원 돈 어디서 받고 맞아, 2만 원 사람 어디서 받아? 없어. 진짜. 난 아직도 악몽을 꾸는 게. 진짜 악몽 또 꿨어요. 예. 아니 예전에는 막 군대 다시 가는 건 막 그런 악몽 많이 꿨는데 요즘은 아직도 그 노가다 내 그만둔 지가 한 11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막 방송 막 새벽까지 방송하고 술 먹고 하다가 갑자기 깨. 어? 시계 보니까 7시 8시야. 나 빨리 출근해야 되는데 늦었다. 그런 악몽 꾸면서 맞다 나 지금 BJ지 뭐하지 하면서 안도의 한숨 내쉬면서 그냥 이 직업이 너무 좋아. 진짜 이 직업이에요. 지금은 저기 출근하시거나 이제 아침에 저기 하시는 분들 저기 안 하죠? 아니 그때도 그 나쁜 의미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니야. 근데 3개월이었어 그때? 아니야, 형 그냥 일주일? 그때는 3개월 아니었지. 나 일반인 비하는 아니에요. 아니 그냥 비하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요. 그래, 비하면 안 돼. 아, 내 추석 음식 못 먹다가 여기서 먹으니까 좀 좋네. 그래? 라면 끓이고 있습니다. 라면 준다. 와, 한잔 먹을까요? 네. 한잔 먹고 뭐 라면. 치코만 드신 거야? 나만 먹네. 아니 근데 설마 그때 코튼에서 먹었던 그 라면이 갑자기 떠올라서. 아 랄프가 그랬던 거?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? 아. 자 그 씨발 근본 없는 한강 라면. 맞아. 에이 케이가 한 소리 할 만했어. 그때는 여러분 이득 봤죠. 돈 받았잖아. 맞아. 케이가 용돈. 야 상렬 쇼메이커 괜찮아? 존나 씨발 잘 먹는데? 역대급 술 여러분들 포스 아니야 지금? 나 딱 끝난 뻗어. 그럼 기분 좋게 잠들지. 아, 저는 여러분 요즘 동태눈과 나온 적이 없어요. 진짜로. 아 우리 엄마 라면이요? 근데 솔직히 우리 엄마가 라면 4대강? 남상렬 이후 각성했어. 잘 끓여. 얘기하더만 남순이가. 요즘 잘 끓여요 여러분들. 아주 심하시는 했어. 아니 근데 어머니 연세가 있으신데 아직도 라면을 끄다고 끓이셔? 아니 그건 좀 너무한 거지. 그날 좀 오버하셨어요. 야 우리 집에서 막 냄새 난다며. 그 루트 때문에. 루트 때문이야? 지금은 안 나요. 아 왜냐면 걔가 그 친구가 이제 120kg라서 땀이 많아요. 아니야 예전에 우리 집 냄새 안 나는데 나도. 아니야 예전에 보성이 혼자 있을 때도 냄새 났어. 그 예전에 그 빌라 살 때도. 네 냄새야? 아니야 나 뭔 소리야 요즘 있어. 냄새 안 나는데. 하긴 너 그 먹성이 너는 큰 누나가 음식 해주시는 건가? 작은 누나. 네. 맛없는데 억지로 먹지 맛있는 척. 어? 먹성이 지금 하긴 해? 아이 그제 얼마 못 가. 내가 그것도. 오늘 그걸 봤어요. 부파 공작원이 젓가락으로 사람 죽이는 거야. 야, 대박이더라. 공적 들인 거 거기 나오는데 이렇게 싹 던져. 아이 그건 나도 하지. 예전에 나도 예? 원래 그 해서 우리는 그런 기술 그거 많이 배우지. 맛있었는데 작은 누나가 요리 되게 잘해요. 가정적이에요. 아 진짜 아니야. 너 막 가식적으로 막 그 막 맛있는 표정 할 때 막 그 사는 게 있어. 쓱 이렇게 한 근데 이 형은 진짜 소름인 게 그것도 봐. 아니 날 깔라고 목소리까지 본다니까. 아니야 다 보는. 한 입 쓱 먹고 좆 같아. 근데도 맛있는 표정을 해야 되니까 짱구를 굴려. 맛있으면 바로 이게 나오는데 맛없으면은 밥 잘 차려준다. 눈 살살 굴렸다가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으로 평가해 주세요. 이 형 많이 보는구나 유튜브. 야, 이 형은 좀 나아가는 거 다 봐. 날 깔라고. 그냥 한 번 하는 것만 봐도 다 눈에 보여서 그래. 진짜 목소리까지 본다고? 형 근데 우리 둘이 일단 여자친구 있잖아요. 누가 제일 빨리 누가 먼저 끝날 것 같아요? 아 이제 그런 거 하지 마. 그래도. 모르겠는데 보성이가 먼저 해줄 것 같아. 야 씨발 기생전 연보성이야 저 새끼. 아니 진짜로 아니 내가 냉정하게. 나야 얘들아. 기분 좋아 야, 나는. 아니야 냉정하게 이렇게 딱 있는 거 보면. 기생전 나야 기생전. 이 정도면 헤어져 있을 수도 있어. 그치 맞아 기승전, 맞아 기승전 나 내 순이가 봤을 때는 내 업보야 내 업보 헤어진 걸 수도 있어. MS한테 소주병 든 내가 잘못이다. 맞아 근데 지금 이제 서로 전략적으로
아 씨발 이러면은 우리 지코의 뭐 저주 뭐 그걸 걸린 거밖에 안 된다 뭐 한다 하면서 우리 조금 있다가 발표하자. 응지도 약간 한성과를 해보이잖아. 아니야 성과를 하는데 너랑 있을 때 내가 옛날 지코 욕 존나 많이 하지. 아니 막 그러니까 솔직히 좀 뭐라 하는 사람이 이제 지코나 태경. 지코 형도 이러지만 태경 형도 맨날 나한테 아, 그 말해. 너 맨날 헤어져라. 그러니까 맨날 그게, 가식이다. 그래 맞는 아. 거야. 근데 이제 태경 형이랑 약간 그 사람들 하얀 리트 지코거든요, 여러분들. 그래서 약간 하는데. 근데 솔직히 말할게 제일 싫어했던 건 이제 라박이고 라박이가 이번에 술 처먹고 좀 실수해갖고 근데 라박이는 좀 생긴 게 기분 나쁘게 생겼어. 맞아. 그랬는데 이제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할게 좀 응지도 좀 하고 한데 이제 옛날 같았으면 저도 진짜 짜증나게 하면 솔직히 좀 헤어지자고 많이 말 했거든요. 홧김에 나 그게 내 그 패시브였어. 근데 이제 나도 많이 변해갖고 나도 이번에 한번 했다가 뭔가 좀 아끼려고 하죠 여자를. 그래도 이거는 이러고 하면 내가 후회할 수도 있겠다. 그래서 그냥 잡았지. 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. 딱 그렇게 생각해. 딱 헤어지자 그래. 아이 씨발 후회해봐야 뭐 내가 이럴 게 뭐 있어. 지가 이럴 게 더 많지. 좀 그렇게 너는 피해볼 게 없다. 그렇게 생각하면서 아 나는 또 누구 만날까? 아 그렇게 생각하는 그렇게 이제 해서 나가야지. 죄책감을 왜 가져? 저는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. 저는 약간 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약간 한 여자에 대한 약간 순애보 약간 그걸 난 좀 요즘 나이 들면서 그게 멋있다고 생각하더라고. 예. 책임감이 좀 약간 부담스럽긴 해. 에이 그럼 아직 뭐 책임감 뭐 하고 좋게 일단 이쁘게 잘 만나고 있는 단계인데 헤어지고 나면은 이제 코트가 잘못됐다. 그러니까 이거까지도 범인 찾기를 해버리니까. 근데 내가 봤을 때 공개로 하면 안 되지. 코트 형은 아름이를 존나 좋아해. 내가 보니까 우리 둘 다 좋아해 서로.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 여기도 오래 갈 것 같아. 네가 뭘 알아.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만나도 그만 헤어져도 그만이야. 맞지? 나는 다 알지. 야, 둘은 여러분들 연애 많이 오래 못하는 사람들이잖아. 인스턴트 사랑이고.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을 줄 알아? 형이 뭘 알아. 형이 뭘 알아. 난 알지. 아 남순영은 나 진짜 제일 길게 사귄 여자가 며칠이에요 형? 한 달. 봐봐. 순이가 성격이 예전에는 불같았는데 지금은 나는, 오래 사귈 수 있어. 나 남순영 스타일 나 뭔지 알아. 이 형 방송 1순위잖아. 여자친구 많이 사귀었지. 방송도 짜증나는데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뭐라 해. 바로 헤어져. 맞죠? 코팅에 나 여자친구 본 건 딱 한 번밖에 없어. 아 봤어 봤어. 나 살면서. 어땠어 어땠어? 이태원에서 존나 내가. 이뻤고 진짜 확실히 그때 나 느꼈어. 벽을 느꼈어. 난 그래도 말빨이 되고 방송 인기가 그때 있었으니까 얘보다는 그 예쁜 여자 만나겠지 했는데 얼굴이야? 넘살을 만나더라고. 아, 그래서 내가 그때 딱 느꼈어. 아 BJ야? 얘는 내 여자친구 한 7명 봤을걸? 근데 막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치우면서 사귀었어. 그랬었는데 와 남순이 사귀는 그 클래스 보니까 대단. 아, 연예인 준비생이었어요? 와 대박이네. 그것도 진짜 쎄뻑이었어 진짜. 확실히 얼굴이 짱이야. 인생 완성은 얼굴이야. 아이 근데 얼굴만 잘생기면 올해는 못 만나. 뭔 소리야 여러분. 얼굴은 잠깐이야. 그래서 내가 결혼했잖아. 아니 얼굴은 만약에 나 같은 놈들도 만나보면은 이래저래 하다 보면 존나 잘생겨 보여. 이 사람이 어우 씨발 뭐 남순 K 세야 아 좆가라 지코가 더 잘생겼다. 그렇게 돼 여러분들 진짜로 이게 좀 세뇌되고 이제 막 이렇게 길들여지다 보면은 우리는 이제 완전한 사육 시키니까. 그 사람 리신이에요? 리신을 좋아하냐? 정글이라고 하면은 정글 좋아하냐? 그치 그것도 그럴 수 있지. 아 근데 그건 맞는 것 같아. 뭔가 내가 봤을 때 30살 넘어서는 여성분들이 얼굴 좀 잘 안 보시는. 아 물론 잘 생기면 더 좋은데. 아니 그 능력이나 그 멋있음을 보는 것 같아. 그 그럼, 직업에 대한 약간 잘. 요즘은 얼굴 존나 잘 생겼는데 능력도 없고 씨부레 그냥 존나 양아치에 뭐에 딱 그래. 안 돼, 근데 안 이런 돼. 얘기하는 사람 공통점 뭔지 아나? 나나 지코요. 아니지. 아니 남상열 같은 사람이 이런 얘기 하냐고요 형님. 아 나는 그 얘기 많이 들었어. 아니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겠다. 어머니. 해 나도 뭐 근데 아닌 척 하네. 아니 아 씨발 아닌 척 하네 이 사람. 아니 뒤져봐. 아니야 뭘 풀어. BJ들은 다 알고 있어. 형의 사생활을. 덩치 큰 건달 옆에 존니예요. 내가 뭐 그 생활이 뭐 있어. 맞아. 아니 여성분들이 약간 풍채 좋고 포스 있는 남자 되게 많이 좋아해. 진짜? 진짜 막 조진웅, 마동석 막 이런 분들 있잖아. 그치 그런 것도 많이 있지.
그럼 조진웅이나 만약에 마동석이나 예전에 약간 무명 배우였어. 뭐야 저거 덩어리는. 약간 그렇게 보지. 근데 오 이제 좀 인기 좀 있어지고 뭐하고 하니까 완전 와, 여자들 되게, 이상형 완전 1등이잖아요. 그래 경상도 남자. 어 멋있어 보이고 딱 뭐하고 이제 그래 보이는 거지. 그러면 삼룡이도 이제 인기 많으면 이제 인기 많아지는 거예요? 삼룡이가 예를 들어서 코트급으로 만약에 그렇게 컸다. 그러면은 그냥 뭐 맨날 뭐 우결이나 진결 어 막 진짜 뭐 신발 갈아신댁기 갈아신지. 코트 동급설. 아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 이제 뭐 좀 아 근데 어떻게... 조진웅은 솔직히 말해요 잘생겼어요 형. 어 인정. 나 그 대학생 시절 어 진짜 잘생겼더라. 존나 잘생겼어. 목소리도 좋아. 어 딱 이쪽에 하나 어 자리 만들어줘 자리 만들어줘. 여기 여기 자리 만들어줘. 어, 그래. 어, 야 진짜 한번 치워버리고. 야 어, 상열 쇼메이커 라면 내가 평가할게요. 우리 엄마가 끓인 거 4대강들이 쳤는데 4대강 라면 아, 어 4대강은 그래. 역사가 평가할 건데 어? 어 딱 좋아. 아주 좋아 국물이랑. 아우 나 어제 오늘 아침에 미구미가 일어나서 라면 끓여주는데 이거 라면 혹시 무슨 라면이야? 신안성 너구리. 너구리. 아 너구리 안성탕면이 좋지. 근데 나이 먹어도 잘생긴 남자 좋아한다는 게 뭔지 알아? 뭔데? 우리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있어. 저거라, 저거. 김태경이랑 요번에 남순 봤잖아 엄마가. 허우 야 저 친구는 진짜 K도 봤어. 어우 부티가 잘 흐른다. 잘 되는 게 보인다. 태경이처럼 너도 좀 살 좀 빼라. 남순 저 사람처럼. 우리 엄마도 남순이 근데 엄청 근데 요번에 오메킴이 왔어. 한마디도 안 해. 진짜? 진짜 저, 엄마가 오메킴에 대해 얘기한 거 내가 본 적이 없어. 윤종이한테만 어우 윤종아 너는 왜 이렇게 뭐 어, 윤종이야? 막 이러면서 하는데 아 그래서 오메님이 버성아 예. 내가 무슨 말 할지 알지? 뭐요? 어? 아니 너네 어머니가 그런 말을 말씀할 자격이 있으셔? 아니 아니 나 나갈 때 순이한테 한 술을 먹을 것 같네. 왜? 여기 다 빵꾸 났어. 어디? 내가 앉은 자리 때문에. 아, 아, 이사 가야 돼. 그거야. 어, 어쩔 수 없고 여기. 바꿔야겠다. 근데 아 바닥에다 뭘 깔아? 형 근데 형 근데 이사 가요? 이사 아, 왜 이사 가? 여기 아래 계신 분이 방음부 쐈는데도. 임방길로야. 방음부 쐈는데도? 왜? 꽁꽁. 어, 뭐 이거 바닥에다 뭐 깔았는데? 그랬는데도 시끄럽대. 자꾸 민원 와. 아, 어, 그런 거 한번 민원 들어오고 아, 하면 신경 써서 방송 못 해. 방송 안 되죠, 여러분들. 아, 진짜 형 어디 생각하고 있어? 아, 진짜 형 위례 오면 안 돼요? 아, 위례 갈게. 위례? 아, 위례 좋아. 형 아침에 솔직히 형 위례 괜찮죠? 아, 위례는 사람 많이 오고 뭐 하고 하면은 그 힘들어. 보성이도 좀 있으면 쫓겨나. 아, 저는 쫓겨나지 않아요. 진짜 제가 잘 하고 있어요. 아니야, 위례는 되게 조용한 동네나 시끄러운 동네를 가야 돼. 어, 맞아. 가려면은. 어, 그건 맞아요. 강남역 봐. 아무리 뭐 무슨 사람 죽어나가도 뭐라 하는 말 없어. 사는 사람 없어. 어, 와 진짜. 라면 존나 맛있는데 잘 끓인다. 우리 엄마보다 낫네 인정. 아, 진짜 시끄러운 동네 가야 돼요. 그 조용한 가정집 막 애 키우는 동네 많이 가면 안 돼. 그치, 남순이 형 뭔가 강남이 어울리죠. 그럼. 와, 나 씨. 어이거 다시마를 노려? 그러면 생각하고 있는 동네 있어요? 건대, 홍대, 강남. 아 홍대. 홍대? 어. 건대도 괜찮긴 하다. 게스트가 홍대 쪽 살잖아. 어, 맞아. 아. 약간 왁자지껄한 데가 좋아. 아 근데 게스트들 이렇게 하고 할래? 강남이 최고긴 해. 강남이. 왜냐면 중간이어서 최고지. 그건 맞아 여러분들. 어, 홍대 좀 멀긴 하더라. 좋아. 만약에 오늘도 얘가 홍대에 사는데. 아 그럼 못 오지. 아 뭐라 그랬어. 그럼 못 오지. 맞아. 진짜. 그런 건 있지. 근데 순이 형은 강남이 어울리긴 해. 여러분들 인정? 강남 뭔가 강남 어울리는 BJ 몇 명 있잖아. K, 세야, 뭐 남순, 이노. 아 진짜 남캠이 강남이랑 좀 잘 어울려. 나랑도 잘 어울리는데 지금. 아 형은 좀 거기랑 잘 어울려요. 어디? 중랑구. 아 중랑구. 중랑구 왜 되게 좋은 동네인데? 아, 그냥 면목동 아니야 면목동. 면목동 아니고 되게 좋은 동네인데 왜? 강남도 좋죠. 네. 어 라면 먹으니까 존나 맛있다. 아 근데 조세 그 스튜디오 앞에다가 저번에 그 한방에 있었을 때 차 세워놨었거든 잠깐. 거기다 세워 된대. 하옥동?
어 근데 바로 찍혀가지고 32,000원 냈네. 어 그렇죠. 그런 데는 주차 가깝잖아요. 인천이랑. 그지 가까워가지고 저기 했었는데 어우 차 잠깐 세웠다고 그거 찍히더라. 주차 확실한 데가 좋지. 더 짜증 나는 거 거기다 세워도 된대. 와 형 내 형 난 이번에 조세 오디션 갔는데 진짜 30명 와 있더라. 와. 아 진짜? 와, 나 비글즈 오디션보다 더 많이 온 거 처음 봤어. 절실한 애들 많지. 그러니까 진짜로. 비글즈는 아예 어차피 안 되겠지. 아니, 딱 그만. 그런 게 많은데. 형 말이 맞아요. 어차피 안 되겠지. 그치. 아 왜냐면은 학고들이 되게 힘든 게 어떻게도 안 돼. 근데 그거라도 해서 나가서 막 몇천 명씩 보고 나름 어그로 끌고 뭐 막 요즘 시조세 보면은 그래도 시조세 타서 막 비글즈랑 같이 뭐 대결도 하고 그런 게 걔네들한테는 씨발 그런 기회라도 한번 주어지는 게 진짜 최고지. 와 근데 푸드파이터를 했거든. 와 근데 피를 잇몸에서 막 피가 질질질 흐르는데 막 계속 먹더라고. 진짜로? 그 간절함을 보니까 배웠어 나도. 그 시가오 여러분들 그 친구는요 나한테 갑자기 막 번호 따고 막 그러는 거야. 그래서 막 명절 카톡도 오고 그래. 방지에 항상 연보성을 붙여. 내가 뭐라고. 아 진짜 가오 좀 진짜 조만간 한번 해야죠. 아니, 그건 역효과다. 시가오 너무 그래도 안 되지. 진짜 할 거야? 대가리 굴려서 생각나는 거 있으면 진짜 나 그런 거 좋아해요. 마랑 형도 알아요? 마랑 형도 어떻게 시작하게 된지 알아요? 마랑 씨 지금 월크 됐잖아요. 근데 그치. 나 했을 때 나도 이제 막 콘텐츠 고민이 많았어요. 체육대 형이랑 그때 갔었을 때 있잖아요. 마랑 형이 먼저 딱 나한테 인사를 거는 거예요. 그래서 와 근데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되게 좋아. 자기 운동 비제라고 해서 그럼 형 저도 같이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해서 막 그렇게 시작했었던 거죠 그때가. 그때 내가 기억나는 게 꿀꿀선아님이랑 마랑 형. 꿀꿀선아님도 유튜브로 대박나고 그분은 돼지를 키우시더라. 아 그때도 돼지 데리고 왔어. 체육대 요만한 미니 돼지였는데 지금도 돼지 키우실 걸요? 맞죠 여러분들? ASMR로 완전 대박 났잖아. 대박 났지. 그게 딱 그제 유튜브 감성에 맞는 사람들이 있어. 근데 사람들이 좀 너무 그렇더라. 꿀꿀선아님 그 돼지 키우는 거 180만이에요. 영상 올렸는데 거기 댓글에다가 막 삼겹살들이 치고 막 그러니까. 근데 꿀꿀 그런 돼지 키우신 분들 삼겹살 안 드실 걸? 그렇지 않을까요, 여러분들? 먹기야 먹지 뭐 그런 이슬람교도도 아니고. 뭐 아무튼 뭐 라마단 뭐 기간도 업진살. 아니고 업진살. 아 근데 나는 동물 보는데 진짜 좀 살살 녹네. 나도 막 한우 더 잘 옛날에 먹어? 그 식객이란 영화 있어요. 거기서 이제 그래 그 소가 막 이제 마지막 눈물 흘리잖아. 근데 와 그런 거 보면 근데 소가 또 존나 맛있어요. 그래도 소고기 먹었는데 먹지.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. 아마 그 인간으로 태어난 유튜브에 게 유튜브에 진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만 하다 보니까 그 채식주의자들이 유튜브를 해요. 그래서 네. 영상 올리는데 느닷없이 그 소고기집 가가지고 거기서 팻말 들고 뭐 고기 구워 먹는 게 그것도 뭐 동물 학대다. 동물 학대하지 말자. 혼자 일인시고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지. 지금 진화하면서 그냥 지 방송 보는 사람들한테만 그냥 그러면은 뭐 상관없는데 그 지나가는 사람들한테까지 그러면 안 되지. 네, 여러분들 술 좋아하는 사람들 삼겹살에 소주나 이런 소고기에 소맥 이거 못 포기해. 그럼 존나 맛있죠. 에너지가 다르죠 여러분들. 고기는 무조건 먹어줘야 되는 것 같아요. 뭐야 술 한 잔 또 먹을까요? 너 이렇게 술 잘 먹어 오늘? 무슨 일 있었어? 좀 기분 좋아서 먹는 거야? 예. 아 근데 요즘 안 치워. 다이어트 포기했네. 아 지금 내일부터 바로 해요 다이어트. 아 너 다이어트 한다며? 예. 뭐 8kg만 감량하면 돼. 족밥이에요. 먹을 때 먹고 그냥 운동할 때 그냥 좀 하면 돼. 예? 아, 진짜 먹을 땐 먹어야지. 그쵸? 원래 다이어트는 여러분 내일부터 진짜 근데 내일부터 진짜 네이마르 운동법 가려고 진짜로. 근데 예. 일단은 진짜 이제 BJ들은 일단 방송간에 다이어트 한다 뭐 한다 그러면은 아싸리 방송 쉬면서 해. 맞아. 아 근데 맞아. 근데 방송하면 방송하면서 배고플 때는 여러분들 그 텐션도 죽고 해서 이거 맞아요. 말도 빨리 안 되고 막 맞아. 재밌게 유쾌하게 막 그렇게도 안 되고.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. 나는 방송 끝나면 꼭 고기를 먹어야 돼. 에너지 보충을 해야 돼. 진짜로. 그럼. 이건 있어. 나도 좀 실패했었는데 철구랑 술 먹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이거 하면 레전드일 것 같은 거야. 그래가지고 다이어트는 해야 되는데 아 모르겠다 먹자 했는데 잘 됐잖아. 그래가지고 좀 방송을 좀 더 택한 건 있죠. 대박 났잖아. 아니 근데 이제 앞으로 못 오는 게 여기 지금 거의 벌집 났어요. 이 의자 앉았더니 바닥 다 빵꾸 나가지고 내 몸무게 때문에 지금 바닥이 다 빵꾸 났어. 아 진짜로 나 남순이 형 스트레스 받겠다. 와 그러니까 이거 힘들겠다 남순이 형. 아이고.
그러게 썰이 왜 어? 세수하고 왔어. 어, 남성열 존잘. 와 죽겠다 씨. 야 근데 이제 술은 이제 좀 대충 막장 이렇게 막장 존잘이야 형님들. 무슨 잘 주세요 저 이제 남순영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막장하고 여러분들 마무리 그럼 형 하는 걸로. 자, 그래. 또 추석 이렇게 잘 연휴 때 이렇게 만나가지고 술 한잔 하니까 진짜 너무 좋네요. 아 근데 오늘 그치. 솔직히 내가 봤을 때 남순영 뭐 그냥... 진짜 많이 먹었어 여러분들 인정? 어 많이 먹었지. 어 예 형님 감사합니다. 그래도 아 조만간 이제 또 보상이랑 연기 오스타도 기대해주세요. 아 기대하세요. 와 오늘 이거 다시 보기 풀영상 전쟁이다 씨발. 나도 불러줘. 진짜? 바로 올린다. 염디오스타 남순이 요번 편이에요. 아 요번에 내가 특집 짠 거 있어. 남캠 특집으로 가야죠 여러분들. 오 가서 1인분 할게 무조건. 막장 그럼 올릴까요 형님? 직구 형님 어떠세요? 아 저도 오늘 2차는 좀 힘들 것 같아요. 아 우리 또 감사합니다. 아, 오늘 저도 아침 9시부터 일어나갖고 막 아 염크로 이불을 아 근데 저도 좀 힘들어서 아 그럼 염크로 술... 얘 지금 얘도 지금 술을 다 봤어 많이 어, 먹었는데 오늘 요즘 너무 많이 먹었어요 여러분들. 나는 커피 한잔 한 것 같네. 어, 예. 좀 많이 안 먹었어. 아니 그것도 맞긴 해. 나도 술은 뭐 이 먹은 뭐 기분도 안 드는데 그냥 오늘 좀 잠을 많이 못 자서 그럼 오늘 남순이 형도 오늘 많이 먹고 여러분들 진짜 막자 가시죠 형님들. 그래. 아 남순이 형 고생했습니다. 아, 고생했습니다. 아 형 좋았습니다. 아, 그래, 나 저도 봤는데 남순이 형이 불러서 오케이. 왔죠. 아, 10월달에 한번 순회 한번 할게. 지코 형, 코트 형 연보상. 아이, 아니 한 번씩은 해야지. 이미 많이 했어요 형이. 했어요. 아니 나 맞아. 나 남순이 몇 번 불러야지. 맞네 많이 나왔네. 형이 품앗이 많이 했었어. 나는 요즘은 그냥 일부러 그냥. 형은 부르면은 다 나와 주시죠 형님은 원래. 아, 됐어. 자, 그럼 막자 한잔 합시다. 네. 합시다. 그래. 오늘은 뭐 그냥 가볍게 그냥 추석 명절 지나가면서 친한 형 동생들 여러분들. 아. 예. 10시간 했어요? 아니 뭐 그런. 좋다. 좋다. 뭐 한치네. 여러분들 우리도 인간입니다. 어떻게 이거 끝나고 또 개인 방송 어떻게 해요, 그죠? 아, 나 오늘 집에 가기 싫다. 그래? 어? 어디서 자고 가고 싶다. 왜 집 그 씨발 그 좋은 집을 놔두고요? 존나 집 개 좋은데? 저기 멋있다. 왜? 순이 오늘 방송하지? 응? 오늘 방송하지? 해야죠. 해야죠. 남순이 형 내가 죽을 것 같은데. 이미 죽었어. 야 여러분들 여기까지 버틴 건 역대급이야. 정신 그럼 뭐 마무리할까요 형님? 그래. 마무리합시다. 형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네,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또 마지막 남은 또 추석 또 즐거운 연휴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. 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 진짜. 많이 마셔주셨다 오늘. 대풍선도 너무 많이 쏴주시고. 풍성한 한가위 되시고 여러분들 예 잘 마무리하시고 또 일상으로 또 돌아가셔서 예 잘 마무리합시다.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. 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 여러분들. 네, 감사합니다. 이제 여기서 끌게요. 네 형 아.